안녕하세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테나시아 서예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수 손담비가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열애설이 화제가 됐는데요. 테나시아 강민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JTBC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나갔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나갔나요? 관계자에 따르면 손담비는 올해 초부터 이규혁과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계기로 친분이 생겼고 이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올 초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골프라는 취미생활도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열애 사실을 주변에 굳이 숨기지 않았고 지인들도 다 알고 모두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알려진 사이라고 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의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담비는 절친 정여원과 함께 지난 8월 가짜 수산업자와의 스캔들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던 탓에 열애 소식을 향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수산업자와의 그 관련된 스캔들은 지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당시 대경일보는 손담비가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서 고가의 물건을 선물받은 뒤 정여원을 소개시켜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정여원은 김 씨로부터 고가의 차를 선물받았으며 자택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네. 김 씨가 손담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동차 명품 등을 선물한 리스트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손담비 정여원 소속사는 김 씨가 손담비의 팬이라며 접근해 고가의 선물을 공세를 펼친 건 사실이나 손담비는 그에게 선물과 현금 등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여원이 받은 차량도 선물이 아닌 구매한 것이었다며 입금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손담비 씨가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하다가 원래 나의 방식대로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생일보다 기억에 제일 많이 남을 것 같다, 피와 살이 된 것 같다, 희로애락이 다 나왔다, 의미가 깊었던 것 같다 이렇게 털어놨었잖아요. 네. 이 가짜 수산업자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거의 곧바로 두 사람 열애설이 나왔어요. 네. 두 사람이 열애를 시작했다고 밝힌 시점은 가짜 수산업자 스캔들이 터진 시기와 맞물립니다. 5살 연상인 이규혁은 연인 손담비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지난 1일, 그러니까 이제 열애설이 터지기 하루 전에 손담비 씨가 그 인스타그램에 토마토 수프를 끓이는 그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 사진에 두 그릇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애하는 티를 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왕 이렇게 밝혀지게 됐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좀 마음껏 티를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 서예진, 강민경이었습니다. 안녕, 흰쇼.